우리 가족 주말 농장. 안녕하세요. 카니토리 누나입니다. 주말 농장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덥지만 오늘도 열심히 작업하고 가겠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예쁘게 익어갑니다. 곧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시죠? 이거 토마토 익은 거지? 익은 거 같지? 한번 따볼게. 어떻게 따야 되지? 여기를 따야 되나? 이렇게?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맛있어. 요새 저희 가족들은 싱싱한 오이를 매주 먹고 있습니다. 카니와 또리도 주말 농장에서 재배한 오이를 참 좋아합니다. 가지도 많이 자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맛있는 가지볶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가 병충해 없이 정말 잘 자랍니다. 오늘도 한 바구니 가득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텃밭에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는 지금 잡초들이랑 전쟁 중이십니다. 많이 달렸대. 다음 주에도 건강한 채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이거 시장에서 파는 냉면 육수고요. 냉면 육수. 이거는 엄마가 어젯밤에 만든 도토리묵. 그 다음에 묵은 김치 무침. 그리고 주말 농장 수확한 오이. 그리고 쌈채소. 얘네들을 넣어서 엄마가 시원한 국사발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와. 얼음 있어. 얼음. 얼음 동동. 묵사발 끝났어요. 이거 먹으면 돼요. 떠서. 고. 엄마 여기다 떠? 응. 자,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국. 그다음에 채소. 짠! 맛있겠죠? 되게 시원해요. 시원한 맛. 맛있지? 응. 시원하고. 먹을만하네. 오늘 너무 더워.